356번 보면은 선생님 목소리 조금만 잡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x 3제곱 9x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 라고 있어.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최대다. 밑줄 쳐봐. 기울기가 최대다.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인 접선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들아,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fx라고 했을 때 f'x 있지. 얘가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나타내주는 거 아니야?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걔의 도함수라고. 여기까지 맞지? 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이려면 누가 최대여야 돼? 얘가 최대여야 되는 거 맞지? 맞아? f'x는 당연히 몇 차 함수겠어? 얘가 3차니까 2차 함수잖아.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8x 마이너스 20에서 얘 위로 블록이야. 누가 봐도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가장 높은 부분. 그럼 여기가 어딜까? 이것 때문에 맨날 연습하는 게 뭐야? 두 분의 합이 얼마니? 6이죠? 가운데 얼마? 그래. 왜? 마이너스 a분의 b 몰라? 마이너스 a분의 b. 항상 이렇게 사. 가운데가 3이죠, 그럼. 이때가 최대라고.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했어? 맞아, 1, 맞아, 읽어봐. 직선을, 그 직선을 A라고 하겠대. 맞아? 야,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는 거 아니야. 3, 여기 3, 어딘데? 3 집어넣어. 마이너스 27. 얘 얼마야? 54? 마이너스 27이지, 그럼. 왜 54 빼기 47인데? 아, 7이네. 내가 이거 54 빼기 47까지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수업 수준이야, 이게? 제가 기본했어. 그니까. 그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어? 물론, 쌤이 또 워낙 판사하다가 틀린 게 있어갖고. 그래도. 그럼 즉, 얘가 지금 F 프라임에다가 넣은 거라고. 3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7인 거야. 그러면 y는 7에 x-3 더하기 3은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7, 81, 마이너스 60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게. 오케이? 그럼 82 빼기 87 빼기 5.
이런 거 수학 3에서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3하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개수가 국룰 아니야 누구는 누구는 누구 나오면은 K라고 들어가 있잖아 이건 그냥 자동이라고 자동 얘는 그냥 무지성으로 일관하고 누구는 누구는 누구 나오면 K라고 두면 돼 이건 무지성으로 일관해도 돼 차음점이야 차음점 뭐 알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 지금? 최고차원에서 1인 다항식이라고 그랬어 그때 문제가 뭐 물어봤냐면은 fx 위에 있는 점 2,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지 그럼 이건가? 잘 봐 fx 위에 점 2, 마이너스 1에서 접선 야 그럼 일단 얘를 문자로 표현해봐 자 y는 기울기 뭐라고 표현하면 돼? 얼마? 뭐라 표현하면 돼 기울기를? 친구들아 fx 위에 있는 점 2,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뭐라 해야 돼?
혜주 어디 이해 안 되는 데 있어? 아기 시각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뭐라고 풀을 수 있는지 그냥 이게 맞아. 뭐가 어려운데? 뇌를 거치지 않고 관성으로 푼다고 그냥? 나한테 설명하게 해야 되네. 너 뭐라고? 360번. 야, 360번은 리미트 있지. 리미트 있는 이 친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F-1은 얼마야? 리미트 그 극한만 봐도 F-1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얼마? 0. 아니야, 3. 3. 왜 이렇게 생각했어? 맞아,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마이너스 2가 됐잖아. 그럼 승원아, F-1이 3이어야 되는 거 맞아? 왜라고? 네. 아니. 왜라고 했지? 왜 그렇게라고 했지? 다시 설명해달라는 얘기야. 네? 다시 설명해줘. 왜 그렇다고? 그래, fx-3이 정확하게 말하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가끔 애들이 그냥 fx-3은 0이라고 하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 사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0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0인 거잖아. 얘 맞지? 0분의 0 꼴이어야 하니까 f-3. 그 다음에 얘들아, 얘 지금 그럼 너희들이 써 있는 게 그럼 이거 아니냐? 리미트 마이너스 1로 갈 때 잘 들어. 0분의 0꼴 있지? 너희들 극한에서 0분의 0꼴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왜? 누구도 0분의 0꼴로 정의돼 있어. 우리 맨날 하는 거. 얘 한국말로 뭐라 그래? 네 글자. 기울기. 기울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네 글자. X가 2일 때 뭐. 네가 지난 시간에 나 화난을 만들었던 거. 어? 미분계수 이 녀석들아. 미분계수. 0분의 0꼴은 미분계수를 떠올리는 게 제일 좋아. 그럼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각할 거고 3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며. 0분의 0꼴이니까 당연하잖아. 그럼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정의지. 미분계수 정의로 얘가 얼마래 문제가? 극한값이 마이너스 1에. 야, 끝났네. fx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 f-1 위에서 적분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y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상실한다며. 그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끝. 네. 저는 어쩌면 두 번째 좀 돌리는 것 같았어. 여기? 여기? 네. 너 일단 얘인 건 알아? 그러니까 그 여기서 나온 거. 미분계수. 미분계수 펴봐, 해주야. 너 개념 원리 펴봐. 이거 야 오늘 진도 절대 안 나갈게 진짜로. 여러분들 이 미분계수 뭐야 한번 모르시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거를. 어? 미분계수 모양이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있지. 얘를 우리가 미분계수로 부르자고 한 거야. 얘를 f'a라고 약속한 거라고. 왜요가 아니라 이렇게 약속한 거라고 그냥. 가리주야, 어? 공부 똑바로 안 할래? 이것도 미분계수도 몰라?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은 선생님 말을 오해하지 마. 너 어떻게 한번 배워 가르쳐줬는데 까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까먹거든 사람은. 근데 수학책을 공부한 사람은 있잖아. 얘는 알아야 돼. 미분계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가 얘로 정의되는 건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다른 걸 다 까먹어도. 응?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넘겨. 57페이지 질문인 사람? 61. 61번?
61번?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61번에서 핵심이 뭔데? 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냥 구두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저요? 저 공통식을 풀어본 다음에 2분하고 아니 900미분으로 해도 상관없어. 프라임 1을 구하면 걔가 접선이 접선이잖아. 근데 그 접선이 수직하다고 하니까 수직하는 두 직선은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게 기울기 구해주고 2컷만 이렇게 지난다고 하니까 맞지? 이렇게 해주면 돼. 맞아. 왜 못 풀었어 처음에 이거? 처음에 했을 때는 어디가 조금 헷갈렸었어? x 저 방금 진단에서 저 x 3,000원씩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이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y는 x 플러스 1, 2 마이너스 x. 잘 들어? 얘들아, 얘를 2분할 거야. 오케이? 얘를 2분할 때 x제곱 더하기 x, 2 마이너스 x, 2x제곱, 마이너스 x3제곱, 2x, 마이너스 x제곱, 정리. 를 2분해서 1을 집어넣어도 괜찮아. 어차피 거기다가 2,0 위에 있는 이거니까. 맞아? 근데 사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는 전개해서 미분하는 것보다 고백미분하는 게 훨씬 편해. 심지어 F'이 거의 암산도 가능하다고. 이거 왠지 알아? 잘 봐. 얘 고백미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Y'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다 냅둬야 되지. 이렇게.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잖아. 뒤에 거 냅둬야 되고. 더하기. 맨 왼쪽 거랑 맨 오른쪽 거 냅두고, 가운데 거 곱한 거 미분해줘야 되는데. 가운데 미분하면 또 얼마야? 1. 1이지. 또 똑같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왼쪽 두 개가 안 두고, 얘만 미분하면 되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라고 지금 몇 컷만 몇? 2,0이니까 2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2. 설마 바보처럼 2,0 집어넣지 않을 거 아니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누가 날라가? 날라가잖아. 0 되잖아 그냥 제가. 그럼 여기다가만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지? 얼마? 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다가 2 집어넣지 않아도. 알겠어? 그래서 때때로 고매미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고백미분 할 때 포인트가 이것도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느낌이 들잖아. 0? 고백미분 할 때가 편해. 이건 너네가 계속 미분을 하다 보면은 늘어. 계속 보인다고. 66번. 66번 또 66번은 이건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너희들도 다 가르쳐 줄게. 대신에, 우리 반은 증명 없이,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주는 거, 그냥 외워. 근데 막 엄청난 암기가 아니야. 간단한 거 하나 외운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니? 자, 일단 66번. 풀었냐? 얘들아, 66번에서 일단 정수풀이 말고 오늘 너네가 배워야 되는 걸 먼저 알려줄게. 알겠어? 상차함수에 대한 성질인데 이게 진짜로 중요하니까 절대로 까먹지 마. 이거 알겠어? 알겠지? 이거는 어딜 가도 뭐 안 나와 잘. 뭐 인강이나 뭐 이런 거나 봐야지 나오는지 하겠지. 자, 봐. 인강에서 안 가르치는 사람이 없겠지. 이건 상차함수 성질이 엄청 중요한 건데. 얘들아, 상차함수는 이 한가운데 있지. 이 커브가 꺾이는 거 여기 한가운데. 여기에 변곡점이 있어.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요철이 바뀌는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그래. 오케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볼록 오목 바뀌는 게 변곡점이야. 근데 이 변곡점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 변곡점 구하는 방법을 일단 너희들 문제 풀면서 같이 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인데 자 얘들아 일단 3차함수 성질 첫 번째가 뭐냐면 3차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뭔 얘기냐면은 이 점 있으면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정확하게 여기 떨어진다고. 3차함수가 애초에 이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점대칭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아? 점대칭도 뭔지 몰라도? 아니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점대칭으로. 이렇게. 어 여기를 기준으로 잘 봐. 내 손가락 끝을 봐.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여기를 한가운데로 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지? 3차함수 원래 이렇게 그려져.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점대칭. 알겠지?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비율에 맞는데 자, 3차함수가 있어. 이거 짝대기야, 짝대기. 변곡점이지, 변곡점. 변곡점의 x좌표를 1이라고 할게. 알겠어? 자, 그때 내 대답 잘 해봐. 내 얘기 잘 대답해야 돼. 제 노란색 접선이 있었어. 알겠지? 또 마찬가지로 아, 노란색 접선 이렇게 그리지 말자. 좀 이렇게 만만하게 그릴래. 노란색 접선이 있다 치자. 알겠죠? 그때 얘랑 평행한 접선이 있다 쳤을 때 여러분들 여기 있지, 여기. 이 접점, 이 접점. 둘이 어떻다고? 대칭돼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2야. 만약에 여기가 어디야? 마이너스 M. 여기겠지. 1로부터 거리가 같으니까. 어떤 대칭이야, 이게?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만들어주는 곳. 알겠죠? 그때 여기서 이게 핵심인 거야. 얘들아, 이 직선이 3차함수랑 다시 만나는 곳 있잖아. 이 직선이 3차함수랑 다시 만나는 곳 있잖아. 여기 이 x값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그림 연상해서 그런 거야. 내 얘기 잘 들어. 바닥 이거 뭐냐? 뭔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얼마지? 각각? 1. 1이지. 다시 만나는 것도 길이가 다 같아. 여기 길이 3이고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해. X축이 있어. 3차함수가 이렇게 접해.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2야.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X축이 있지. X축을 하나의 접선이라고 생각할 거야, 접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얘랑 평행한 접선 그으려면 당연히 여기서 그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만약에 여기가 뭐 6이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얼마일까? 잘 대답해야 돼. 얼마? 아유. 내가 언제 가운데라고 그랬어? 변곡점 어딨어 여기? 아~ 내 그림이 꼭 알파고처럼 그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 여기가 4야. 여기야말로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이 접선이랑 다시 만나는 여기가? 다시 만나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비율의 관계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이게 두 개가 진짜 핵심이야, 이 두 개.
근데 지금 이 문제 볼까? 너희들 함수 얘 줬고 정석 풀이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점뭐 위에 있는 점 P가 있어. 2, -1. 여기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곳 Q. 이 3차 함수랑 다시 만나는 곳을 R이래. 야 그럼 해봐. Y 프라임 마이너스 3X제곱 6X 플러스 1 맞죠? 그럼 얘가 지금 도함수야. 원래 함수 도함수. 자 그럼 접선을 먼저 만들어야겠지. Y는 접선 그 Y는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2 더하기 10이니까 기울기 1이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얘가 X축과 만나는 곳이 Q에 그럼 Q는 3,0이겠지 맞아? 그 다음 얘가 다시 곡선과 만나는 즉 둘이 교점고하라는 얘기니까 둘이 갔다 오는 거 풀면 되겠지 맞아? 맞아? 이해돼? 그럼 갔다 오고 풀면 얘 다시 얘를 이쪽으로 넘기자 그럼 어떻게 돼?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뭐 x 날라가고 더하기 4 맞지? 그럼 얘 1 마이너스 3 0 4 얼마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1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 그럼 x가 누구랑 누구 나와? 마이너스 1하고 2 나오지? 승원아 잘 들어 여기서 2 있지 이거 내 말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 너네 너네 지금 그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점 P 여기 있지? 여기 아? 점 P 여기 있어 위에 있네 반대로 그렸네 전 P가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그렸잖아 지금 맞아? 그때 여러분들 전 P가 처음에 몇 콤마 몇이었지? 2 콤마 마이너스 1이었지 여기서 이 2가 중요한 거라고 이 직선이 Y는 X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지금 이 3차 함수 모델 Y는 FX라고 하자 편하게 오케이? 지금 이 직선이랑 이 FX랑 2일 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2일 때 접하지? 2일 때 접하지? 즉 FX랑 얘 즉 FX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 했을 때 얘가 접하면 중근을 갖는다고 중근을 갖잖아 X 마이너스 2제곱으로 그럼 여기서 근 하나 있지 그냥 따로 나온 거 마이너스 1 걔가 누구야? 얘 아니야 여기 맞아?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얘기해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얘기해 지금 너희들 이거 이해 안 되면 어디서부터 손 봐야 되는지 알아? 고1 때부터 손 봐야 된다고 또 이거 왜 이해 안 되는지 알아? 둘의 교점을 구하는 상황과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상황과 둘이 같다고 났을 때에 근을 구하는 상황은 같은 거라고 이거 알아? 봐봐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야 너 Y는 X제곱이랑 Y는 X 플러스 2 있지? 교점 어떻게 구해?